정령포 나왔다는 얘기만 들었고 아직 제대로 안 봤거든요, 패치 내용. 예, 엄청 제가 지금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지금 현지 시간 거의 새벽 1시인데, 예. 안 봤어요, 저 아직 제대로.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잘안 나오는데? 아, 근데 진짜 갔다 오자마자 뭐 정령포 나왔다는 썰이 있어가지고, 아예 썰이래. 정령포 나왔다 하니까 제대로 읽어봐야죠, 오늘. 아, 근데 생긴 게 약간 발로 오 느낌 약간 나고, 간지 하나도 안 나는데? 여러분, 이거 간지 납니까? 아, 진짜 멋이 없어. 발로고에다가 뭐 섞어놓은 것 같아. 흑룡포, 발로고 플러스 흑룡포인 것 같아. 멋이 없어요. 이거 닭배슬이라 해놓은 건가, 이거는? 용이 화염브레스를 발사한다고요? 흑룡포네. 그냥 못생겼어, 총이. 진짜 멋이 없어요. 이거는 뭐, 뭐야, 이거. 약간 서드런트 그 더블 바렐 같이 생겼는데? 네 발? 덕풋건? 오리발 총이에요, 오리발 총? 아, 이게 오리발 총이야? 그 오리 맞나? 어쨌거나. 뭐, 이런 것들은 직접 써봐야 알아요, 왜. 오, 카스에도 칼총이. 근데 전혀 쎄 보이지가 않나. 전혀 쎄 보이지가 않는데? 진짜 전혀 쎄 보이지가 않아, 이것들. 진짜로. 진짜 전혀 쎄 보이지가 않아. 좀비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고요? 요것도 리치 그냥 나타보다 짧을 것 같은데. 버터플라이 나이프 달아놓고 쎄다고? 이게? 뭐, 물론 이런 것들은 나와봐야 합니다. 예, 물론 나와봐야 알고. 뭐 걸러주고요. 복주머니. 아니 진짜 이 복주머니는 다 100마일리지만 떴어. 나는 진짜 한세번 받았는데. 잠깐만, 요거 뭐야? 최근 3개월간 구매 금액에 따라 특별한 혜택으로. 자, 뭐죠 이거? 페이백? 마일리지 페이백이 뭐였죠? 저 까먹었거든요. 마일리지 페이백? 그래. 5%, 4%, 3%, 2%, 1%. 무기 프리패스는 아예 전체다? 그 매드 이런 건안 주겠죠? 아무리 그래도 골드부터 주는 건데, 골드부터 주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그 약간 그 예전에 있던 그 뉴클래식 그좀 약간 스탠다드 그다 준다는 소리겠죠? 설마 이거는? 예, 다 주진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다 골드부터 주는 건데 그렇게 후하게 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비 진화 경험치 이 경험치가 퍼센테이지가 다 다른가? VVIP에서 실버부터 VVIP까지 다 똑같아. 이러면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데. 자, 진짜 별거 없네요. 닉네임 색상 변경, 이거는 간지다. 제가 3개월 동안 얼마나 질렀죠? 그래도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다이아는 나오지 않을까. 아무리 못해도 다이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닉네임 색상 변경, 요거 좀 땡긴다. 채팅은 뭐 그냥 그런데, 닉네임이 좀 땡기네. 설마 VVIP랑 플래티넘이랑 다 색깔 다르겠죠? 같을 리가 없지? 같을 리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거는 못생겼어요. 이거는 그냥 뭐 성능이 어떻든 나는 그냥 강화 무기를 쓸 거야. 칼리케님 5개 핑가입 감사합니다. 칼리케? 잠깐만. 브랜드 아무래도 끼 이거는 진짜 왜 주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진짜로 쓸 데가 없거든요. 진짜 이거 왜 주는지 모르겠더라. 뭐 일단 그나시뇨, 예, 다들 읽어보시고. 뭐 탑도끼 주는 건 괜찮네. 아, 랜덤 획득. 잠깐만, 주는 게 아니라 랜덤 획득. 오케이, 랜덤 획득 알겠습니다. 괜히 기대고. 닭의 선물. 예, 자, 요거는 뭐 얻을 만한데, 뭐 요거에서는 어차피 그 아까 똥총이었으니까. 예, 그것도 있고. 자, 닭의 선물. 정룡포 1일! 야!
잠깐만요.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 맛보기로 써보고 좋다 하면 현질하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의도예요. 요 정도면은 일단은 개념이 좀 있는 구성품인데 그래 이렇게 좀 써보고 조금 어떻게 좀 써보고 하게 해야지 좀 아닌가 근데 이것도 모두 다 정력포를 쓰면 그만큼 희귀성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또 화력이 좀 약하단 소리 아닙니까 요거는? 좀 화력이 약하단 소리 같은데 이거는 정력포가 다 뿌릴 정도면은 자 일단은 6강 라이칸스로 밥에서 장사가 없기 때문에 팔라딘 7일 그래 이런 거 괜찮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탑 50에도 잠깐만요. 탑 50에 높기? 나이스. 아 근데 이거 1,100원짜리 아 깜짝아 무제한인 줄 알았네. 1,100원짜리. 자 빙클 보상에서 안 나오고 자탑 무제한에 높기 거기서 나오고 자 이벤트 맵이 또 있구나. 자 신년 중복 획득 가능하고 또 중복이면 또 무제한에서 겁나게 나오겠다 진짜로. 나쁜 놈들 진짜 나쁜 놈들. 년은 이게 두세 개 뜨면 진짜 소용이 없잖아요. 근신 세네 개 뽑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쓸데가 없는 건데 많이 뽑아봐요. 뭐 경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쓸데없다 이거는. 아 이게 경매가 끝나니까 이거 무제한에서 중복되는 게 이제 의미가 없네. 정말로 쓰레기네요. 예, 정말로 쓸데가 없어. 정말 쓸데가 없어 보입니다. 문자. 아, 그래요. 자, 일단 요 정도, 요 정도 그게 있고. 확률업. 년이 3배. 다른 아이템들은 증가 안 하고. 오케이. 자, 그리고. 오케이 다시 킬러 K 요것도 이제 작 오지게 한번 해야 되고 10점 이게 훈장 10점이 그렇게 막 무시할 만한 그런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별거 없네요 밑에는 라이트 좀비. 아 요거 예전에 그때 기었던 거 다시 한번 열고 크레이지. 야또 나왔다 크레이지가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 여기서 여러분들 좀비 폭탄 중첩폭 연습 오지게 한번 하셔야 되고 뭐 좀비 셀터 관심 없습니다. 신년 복주머니. 아 이건 진짜 복주머니는 아 요번에 구성품 바뀌었네. 내담 쓰레기들만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탑 브랜드 도끼는 정말로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혜택 강화. PC방 마일리지 주는 거 괜찮네. 근데 저는 PC방 가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전장복 리뉴얼. 누적 보상. 쓰레기고요. 브랜드 탑. 닉네임 변경권. 오케이. 포인트업. 타보시는. 아, 근데 무제한의 도끼는 겁나게 안 뿌리네. 6,600원이라서 안 뿌리나? 진짜 안 뿌리네. 아 근데 경매장 요번에 진짜 오버했어. 근데 진짜 아 요거 17만 뜨던 저도 이거 17만이거든요. 저도 이거 17만입니다. 좀비 정보 여기 어디냐 여기 위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요 좀비 폭탄 도야간 최대 거리 17만이나 나와 있는데 이게 오류가 이제 수송되나? 히어로 또는 사이드킥 무제한 방 옵션에 적용받지? 뭔 소리야 이거는? 뭔 소리죠? 왜 이제 무기 제한 걸면은 아 클래식에서 히어로 무기랑 못 쓴다는 거예요? 이런 소린가? 그 소린가? 그 소린가? 어쨌거나. 아, 칼전에서 사이드킥 요런 거. 좀비 시나리오는 진짜 이랬어? 완전히 겹치면은 한명 사망했었습니까? 아, 제가 시나리오를 안 하다 보니까. 아, 요랬구나. 요런 건 진짜 대체 어디서 알아내서 고치는 건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 뭐
정령포 그냥 하나밖에 없네요. 정령포 하나. 그냥 요번에 정령포 하나밖에 안 났습니다. 정말로 패치 대충 한 것 같고, 또 옛날에 뭐 샌드박스가 뭔가 나온다 했는데 대체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자 일단은 패치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